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즈 11을 발표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 윈도우즈 10을 발표할 때만 해도 이 버전이 마지막 버전의 윈도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렇게 말해놓고 이게 무슨 짓인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개발자 버전을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많이 변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거의 변화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런칭 버전은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윈도우즈 11 OS에 대한 이야기는 그때 다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기존의 입장을 바꾸고 윈도우즈 11을 출시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컴퓨터 시장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컴퓨터 시장의 이슈의 주인공은 애플입니다. 2020년도 M1 프로세서를 출시를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고, WWDC에서 OS 업그레이드를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보도 자료들이나 IT 유튜버들도 애플에 관련된 영상을 굉장히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슈의 주인공은 애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슈가 몰려 있을 때 대응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하나가 있죠.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 애플 쪽으로 쏠려 있는 시장의 관심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 11을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끌고 온 것은 성공을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도 아마 윈도우즈 11에 관심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슈몰이는 성공을 했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대결 구도로 놓는 것은 약간 억지가 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일반 컨슈머 시장의 전체적인 판을 운영체제를 기준으로 크게 둘로 나누어 보자면, 윈도우를 사용하는 진영과 맥OS를 사용하는 애플 진영으로 나눌 수 있죠. 시장 점유율 측면으로 보면 아직 윈도우 진영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애플 진영은 M1 출시 이후에 꾸준히 그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두 진영을 공급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노트북으로 예를 들어 보자면 하나의 제품이 나오려면 크게 세 가지의 공급자가 있습니다. CPU인 프로세서의 공급자가 있고, 그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디바이스를 만드는 제조사가 있고, 그 디바이스에 설치되는 운영체제의 공급자가 있습니다. 애플 진영의 경우는 M1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 디바이스에 macOS가 설치가 되어 있죠. 반대로 윈도우 진영에서는 인텔이나 AMD가 만든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델이나 HP, ASUS, 삼성, LG 등 많은 제조사에서 출시한 노트북 디바이스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운영체제인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2020년 M1 프로세서를 출시했고, 21년 상반기 WWDC에서 성능이 강화된 macOS인 몬트레이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21년 하반기에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맥북 프로를 출시하게 되겠죠. 이렇게 애플 쪽으로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을 때, 반대편인 윈도우 진영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운영체제의 공급자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11을 발표했으니까 이제 다음 차례는 프로세서의 공급자들이 뭔가를 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요 근래 유튜브만 보더라도 국내외 많은 유튜버들이 애플과 맥북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이 또 뷰수가 잘 나오기도 하죠. 그만큼 애플의 인기가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 윈도우 진영에서는 요 근래 이렇다 할 뉴스거리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가장 큰 뉴스거리와 이슈로 보면 AMD 라이젠 CPU의 성공적인 데뷔 뭐 이런 걸로 볼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11의 출시는 상당히 큰 이슈몰이를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슈몰이를 위해서 OS를 발표하지는 않았겠죠. 윈도우즈 11을 발표한다라는 루머가 떠돌았을 때, 이제 윈도우 10 가지고 돈을 벌 만큼 벌었으니까 11을 발표하면서 다시 돈벌이를 시작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상당수 있다가, 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네, 그러면 이게 돈벌이를 위한 수단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2015년 7월 윈도우즈 10을 발표할 때 최소 사양이 1기가 이상의 싱글코어 CPU에 2기가 이상의 메모리, 32기가 이상의 저장 공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의 스펙으로 보이죠. 실제로 발표했을 당시에 주력 운영체제인 윈도우즈 7보다 윈도우즈 10이 더 가볍게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출시 당시에는 윈도우즈 8의 처참한 실패를 어떻게든 만회를 해야 됐었기 때문에 2012년에 발표한
윈도우즈 8이 설치된 디바이스에서도 충분히 구동이 가능한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것에 시장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컴퓨터의 사용자가 기존 제품에서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는 시기를 대략 4년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교체 주기였습니다. 그런데 운영체제가 요구하는 하드웨어적 스펙이 그리 높지 않고 여기에 SSD라는 강력한 부품이 등장을 하면서 컴퓨터의 수명이 더 길어졌죠. 구매한 지 5년이 된 구형 노트북에 SSD만 장착을 해도 사무용으로는 신제품 못지않게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서 컴퓨터의 교체 주기가 더 길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윈도우즈 11이 하드웨어의 스펙에 허들을 어느 정도 걸어버리면 새로운 운영체제가 설치되지 않는 구형 디바이스를 가진 사용자들은 아, 이제는 바꿔야 될 시기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수요에 따라서 판매되는 PC와 노트북에는 당연히 새로운 운영체제인 윈도우즈 11이 설치가 되게 되겠죠. 윈도우즈 11이 분명히 시장에 가지고 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OS가 발표가 되면 또 CPU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또 출시가 될 것이고 그런 CPU들을 가지고 또 노트북들을 제조하는 제조사들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내면 소비자들은 또 그런 제품들을 선택을 하는 재미 또 좋은 제품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뭐 판매자 입장으로 봤을 때도 실제로 여러 가지 뭐 제품들을 많이 팔 수 있는 시장의 기회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꼭 윈도우즈 11이어야 했을까? 윈도우즈 10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출시를 했어도 괜찮을 정도의 적은 변화가 아닌가 라는 그런 아쉬움이 약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디 윈도우즈 11이 정식으로 출시될 때 좀 많은 부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부분이 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어스였습니다.